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시간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8개의 특징주 중에서 단 하나의 최고의 특징주를 찾아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네, 어떤 8가지 종목이 오늘은 올라왔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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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항상 그 방송 때마다 김현우 전문가하고 최인호 전문가하고 싸울 때가 있고 또 안 싸울 때가 있어가지고 어제는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시작이. 또 예,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770명 정도. 이거 약간 자폭하는 거긴 한데 미스터 진단 때 거의 한 3배는 오시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그마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윤수님 그 남극공 님, 예, 민나 앵커를 토마토 사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4단계 1년 차님까지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종목 그 링크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딱딱 체크해 주시는 거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개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이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대안주의 대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2라운드에는 이 반도체 기판 업체죠.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점은 전기차 그리고 애플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종목이 2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라운드로 넘어가면요. 이 소프트웨어의 대결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까지 두 개의 종목 오늘 자율주행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로 묶여있는 관련 종목들 유니온과 LS가 있습니다. 유니온과 LS가 마지막 4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8강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표가 또 같이 해주시면서 함께 호흡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8강 1라운드는 셀트리온입니다. 원자재 급등의 대피처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입니다. 코로나 이제 얘기 그만하자. 항암제 가자. 아, 이제 한미약품 쪽. 네, 어제부터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제약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어제 얘기했던 게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상승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또 이끌고 있는 게 또 신풍제약하고 또 한미 이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 지금 저희가 URL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클릭하시면은요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선은 올리시고 나중에 URL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담당 PD들이 직접 세울 겁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하기 전에 좀 이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즘 제일 키워드가 이제 원자재.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된 종목들만 치솟든지 하락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조금 이렇게 가랑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될까? 찾는 거죠. 오늘 찾고 보니까 있죠? 약간 성장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해준 것처럼 뭐 게임주나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과연 이렇게 좀 약세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네. 자, 김현우 전문가님은 대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힘들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2009년이죠. 2009년 이후에 이 제약과 바이오는 좀 방어주의 패턴을 좀 벗어났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바로 이제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네릭 복제약 품목을 통해서 실적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던 제약 바이오였는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때도 제약바이오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2019년에 그때 정부가 좀 제약 쪽에서도 좀 말이 많았죠. 리베이트.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단행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좀 정책을 펼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약과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서도 많이 빠지고 경기 방어주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한번 아파 보니까 네. 아,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네.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글로벌 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경쟁력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경쟁력이 과연 지금 임상을 성공한다고 해서 과연 있을까? 그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그렇게 이제 임상에 성공을 해서 나와서 펀더멘털적으로 그 기업을 실적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고 안 받쳐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또 그거는 또 모르죠. 네, 네. 나와서 또 효과들이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 네. 글로벌 경쟁력이 이제 나와봐야 또 효과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또 이제 뭐 제약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실물 경쟁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 보조제를 또 약을 챙겨 먹고 그러한 네. 투자 시점에서 아직은 그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아닌가, 안 나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서는 조금 힘든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제약바이오에서는 실적을 네. 조금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죠. 제약 같은 경우 이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 먹어줘야 돼야 사 먹어줘야 그 실적이 꾸준한 거고 바이오는 뭐 한마디로 임상 성공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방 아니겠습니까? 네, 한방입니다. 네. 네. 신제품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이 큰 대형 주주들이 올라가 줘야 이게 경기 방어주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아직 아직 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제약 자 제약 부분이 경기 방어주라 생각하십니까? 제약 제약이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경기 방어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도 우리가 다 경기 방어고 어차피 그렇죠. 1년 전에는 힘들어도 써야 돼요. 네. 네. 콧물 나거나 약을 먹어도 아니 우리가 처방전을 봐도 약을 다 사 먹어야 돼요. 그 제약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이오는 아니죠. 바이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국면에 일단은 개별장이랑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뭐냐 신약을 개발 못하고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끌려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신약은요 기본 베이스에 차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이오의 그건데 그래서 바이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자면 바이오는 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가꾸고 잘 해야지만이 이게 잘 나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네네네. 제약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이 탄탄하면 바이오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거네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네네. 지금 바이오는 개별 장사라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약은 그냥 경기 방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꼭 지금 시장에서 나눠서 보시고 네. 근데 지금 바이오 업종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지금 종목 두 개 지금 선정 중에 또 하나도 보면 분식 회계 사건도 있었고 네, 그렇죠. 예 여러 자본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 시장에 국내 증시의 약 20%가 제약과 바이오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지금 거의 하반기 대부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최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제약 바이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제약이든 바이오든 좀 캐시카우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제품의 회사를 찾는 네. 게 제일 편해요. 어디 아플 때는 뭐 다 기억나시죠? 네.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고가 어찌 보면 TV가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의 경기 방어에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다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네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는 아니다. 그렇지만 제약은 아니다. 경기 방어주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제약은 그럼 대안이 된다라는 내용이시죠? 제약은 대안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같이 약세장일 때 제약은 된다? 네. 아, 지금 두 분의 의견은 기본 약간은 기본 베이스를 맞춰준다. 네.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엇갈려 있는?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들을 때 나라에서 약 못 받으면 뭐 했습니까? 판필린에서 약 사 드셨잖아요. 그거 사야 돼요. 누가 사 줍니까? 그렇죠. 저도 상비약 사서 이제 그럼요. 먹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약과 바이오를 항상 정확한 시각으로 나누어야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종목을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종목의 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가보시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처참하게 또, 예. 처참하게 또 오늘 보니까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항상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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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제의 결과를 저희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제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계속 아니, 종목의 신이라는 걸 밀고 계십니다. 예. 자, 어쨌든 아, 지금 김현우 전무께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네.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좀 되기가 힘들다. 아, 이런 쪽을 좀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최인호 전무가께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바이오 아니고 제약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서 좀 네. 의견이 또 갈리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현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셀트리온, 한미약품. 저는 레키로나의 셀트리온입니다. 아, 네.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아스트라엑스 이번에 히알루마라는 이번에 약을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를 선택했습니다. 한미 약품. 한미 약품. 예. 아, 아직 코로나를 기준으로 코로나가 연관돼 있는 것과 연관돼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아니요. 나눌 수 있는 건가? 관절염이요. 관절염. 아, 관절염 쪽. 그러니까 다른 염증, 쪽이죠. 예, 예. 예. 염증을 놔두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에 관련된 걸 가져왔고 네. 이게 지금 전 미국에 지금 판매를 지금 이번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따뜻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미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요즘 관절이 안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벌써요? 예. 아, 네, 어떡하죠? 벌써 안 좋아요. 예,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클럭도 못 갔는데 어떻게 다리가 아프실까? 네. 나이가 굉장히 좀 드셨나 봅니다. 네. 신체 나이도 좀 아, 많은 편이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건기 많이 챙겨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기. 자, 그러면 네.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두 분은 의견이 좀 엇갈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선택을 해주셔야. 그렇죠. 예, 저희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한참 전에 올렸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 것 같네요. 자,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표 차이로 한미약품이 이겼습니다. 네. 좀 웃음이 나옵니다. 많이 팽팽하다. 네, 팽팽하죠. 예,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팽팽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네. 그렇군요. 취향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잠펀치 이렇게 잠을 계속 네. 폭을 계속 넣으세요. 네. 한미약품이 이제 4강 라운드로 올라가고요. 아, 그렇다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네. 우선 김현우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와, 셀트리온을 고르고 싶어서 골랐다기보다는 네. 그 한미약품이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그러한 지배구조라든지 네. 판매 그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골랐고 네. 셀트리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경구형 치료제가 아닌 흡입형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아, 새로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레키로나 자체가 이제 흡입형 치료제로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아, 순간 그 먹는 거 외국 거 화이자만 아, 생각이 나요. 네, 경구형 치료제가 하도 핫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흡입형 치료제라고 한다면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간편하게 네. 네, 그거 무엇보다도 빨아들이는 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효능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어쨌든 네.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셀트리온을 골랐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미국 유통 판매처도 뚫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재는 있지만 제가 네.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제품을 온라인팜이라는 곳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 전문 기업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온라인팜이라는 기업이 이제 한미 사이언스에 100%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부에서 다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근데 그 한미 사이언스의 이제 최대 주주들이 이제 오너 일가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너 일가의 그런 배불러주기 그런 식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기업 전체를 볼 때 기업에 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으로 이제 올바른 성장, 올바른 그런 행위를 해서 돈을 네. 벌면은 그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인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면 저는 조금 투자하기가 그렇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그 우려되는 포인트가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는 네,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지금 좀 더 추가적인 AS 내용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셀트리온대 한미약품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이 4강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전략도 좀 들어가야 그렇죠. 될 것 같거든요. 네, 가격 전략. 네, 셀트리온 가격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셀트리온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하방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20만 원 보고 있습니다. 20만 네. 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약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보고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라운드는 어떤 종목이 붙게 될지 다시 한번 대진표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삼성전기랑 LG이노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관련되어 있고요. 또 반도체 기판 업체입니다. 또 애플카 이슈도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중에 어떤 게 올라가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이 두 종목을 보면서 딱 그 공통점을 이렇게 한번 시적으로 표현을 좀 해봤어요. 시적으로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종목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최대 실적 그리고 두 종목 다 모두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려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발광적으로는 잘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두워서 오히려 이럴 때도 눈에 더 띄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께서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삼성전기 LG 이노텍 원하시는 종목 지금 올라갔거든요. 눌러보시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2라운드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나와 있는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지금 저는 LG 이노텍을 선택했습니다. LG 이노텍. 자 그리고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최대의 난제였죠. 네 난제다. 네 참 고민 많이 됐어요. 두 기업 다 모두 좋은 기업인데 그래서 저도 LG 이노텍 네, 재미없게도 네, 예. 아쉽습니다. 예. 네 LG 이노텍입니다. 아, 두 분 모두 다 LG 이노텍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인호 전문가께서 LG 이노텍과 관련된 가볍게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9일날 이제 애플이 SE라는 이제 신형 아이폰이 이제 나오는 출시 예감에 관련된 이제 수요 예상, 예, 수요 예상으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수요 예상 애플 다음 애플 주죠. 아이폰. 네. 네. 저가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예. 공개가 된다는 얘기가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에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가폰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형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세컨폰으로 해서도 전화기를 많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요즘에 안드로이드하고 또 삼성과 애플은 이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운영 자체가 그래서 두 종목을 같이 쓰는 사람도 제 주위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SE라는 그 저가형이 나오면 네. 수요적인 부분이나 그런 공급 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네. 예상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기대감, 좀 긍정적으로 예, 기대감에 예, 기대감에 지금 가지고 있는 뉴스는 기대감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이 LG 이노텍 그 LG가 애플과 관련해서 또 SE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 저가형 또 보급형 핸드폰으로 미리 또 마케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빠르네요. 예, 애플이 별로 그걸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전략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함께해 주시면서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 좀 고르고 계시죠? 지금 LG 이노텍으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자, 결과 공개해 주시죠. 압도적인데요. 압도적인 LG 이노텍이 셀트리온하고 LG 이노텍 골랐어요.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네. 다르긴 네. 합니다. 예, 자 LG 이노텍. 그럼 삼성전기는 이 종목은 진짜 별론 건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 전문가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삼성전기는 이제 첫 번째로 LG 이노텍과 이 삼성전기 두 종목 두 기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최근에 이제 FCBGA라는 그런 기판의 예. 투자를 거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애플카에 네.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애플카에 들어간다는 그 지금 기대감이 있죠. 설이 있죠. 설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LG 이노텍과 애플이 왜 이렇게 관련이 깊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 납품을 이제 하는 카메라 모델을 납품하는 업체였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 기업, 일본은 소니 그리고 중국 기업은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국 기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 안 좋죠. 그렇죠. 팽 당했.
당했습니다. 팽 당했고 그리고 일본 기업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품질 저하 문제로 이제 아웃이 됐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LG 노텍이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3분의 1로 나눠 먹던 거를 LG 노텍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애플이 또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처를 한번 선정을 하면 잘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LG 노텍 말고 추후에 거래처가 새로 들어올 텐데 그 거래처를 선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실적을 다 안아간다. 네. 거기 이제 뭐 있습니까? 애플카 있죠. 그렇죠. 네. LG 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전장 라인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CBJ 기판이다.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판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래에 지금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MLCC 네. 반도체에서 이제 쌀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전류의 흐름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MLCC고 꼭 네. 필요하죠. 네, 그렇죠. 삼성전기가 글로벌적으로 그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기의 미래든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격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삼성전기를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보겠습니다. 20만 원.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지금 4강 라운드에 올라간 것은 LG 이노텍이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가격 전략으로 2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8강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보여주시죠. 네, 현대 오토에버와 칩셋 미디어입니다. 그러네요. 이 소프트웨어 간의 대결이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혜코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 이게 저는 하나는 약간 뒷배가 되게 강력하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과거에 또 오늘 모닝쇼 때도 얘기했던 또 기업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글로벌하게 칩셋 미디어를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칩셋 미디어. 저도 네. 칩셋 미디어를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이유로? 네. 그러려고 물어본 거죠? 자, 현대 오토에버 뒤에 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인텔과 관련된 그런 소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 지금 URL 올렸습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이 종목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전문가께서도 어떤 종목을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현우 전문가는요? 저는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네. 칩셋 미디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 최현우 전문가는요? 진짜 칩셋 미디어가 뉴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네. 반대편 재미를 위해서 네. 현대 오토 에버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어떻게 방어하실지 보겠습니다. 네, 자, 3대 1의 상황으로 그러게요. 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너무 신나는데요. 3대 1. 네. 네. 자, 두 분이 좀 엇갈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은 칩셋 미디어의 매력이 있다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텔의 모빌아이죠. 네. 모빌아이의 상장 기대감이 있고 이 모빌아이의 이제 반도체 칩 설계 자산을 공급을 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아주 매력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모빌아이 상장이 지금 곧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칩셋 미디어가 테마적으로 수급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바로 칩셋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모빌아이 IPO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모빌아이 IPO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쪽으로도 수급이 풀릴 경우에 칩셋 미디어가 가장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네. 기대감을 안고는 있다. 꼭 모빌아이 뿐만이 아닌 재료가 많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 현대 오토에버 어떤 매력 포인트 보고 계세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를 봐야 돼요. 예. 자율 자동차의 이제 네. 선구자가 이제 스타트가 될 거라고 보는 사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요. 현대 자동차의 일단 전산 시스템을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산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차 제네시스라든지 고급차들에 보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솔루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이후에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네. 일단은 연동적인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메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미래적으로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는 참 좋은 기업이다. 네. 미래 먹거리 사업을 네.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없습니다. 기대감을 많이 받는 종목들 선택해 주시네요. 기대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네. 순간의 상승보다는 앞으로의 전망과 미래를 향한 게 어찌 보면 또 더 나은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무보다 숲을 보자. 숲을 선택하고 현대 오토 에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전문가께서 미래를 봐야 된다. 네. 칩스의 미디어는 과거를 본 건 아닌데요. 칩스의 미디어는 이제 미래가 더, 없습니까? 칩스의 더 거대한 미래죠. 더 거대한 미래. 네,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할 경우에 61조라는 그런 기업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거래처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칩스 미디어가 엄청나다. 이렇게 돈방석에 앉게 되는 그렇죠.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빌아이를 기점으로 또 이제 새로운 거래처들이 또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네. 조금 궁금한 것이 어쨌든 그 모빌아이하고 한번 거래 텄다. 네네. 아 그런 경험이 있다 정도인데 그게 네, 그렇죠. 또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불안한 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부풀려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아, 그쵸. 네. 상장을 했을 때 이제 그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똑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자회사가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 추후에 만약에 반도체 집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한국 기업과 그 모빌아이가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네. 지금 1순위에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받는 상황에서 그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기대를 해도 돼 맞는 맞습니다. 거죠? 가장 큰 수혜 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모빌아이 상장 전에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고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현대 힘은 나무를 네. 보고 숲을 바랬잖아. 나무를 보지 마시고. 둘 다 근데 네. 기대감은 받고 네. 있잖아요. 기대감 그럼요. 네. 우리 종목 우리는 8강은 기대감입니다. 우리도 비파 1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는 가끔 기대감. 체이너 전문가가 이렇게 고르신 종목이 올라갈 때 겁납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를 4강 라운드에 올릴게요. 네. 그렇다면 칩스앤미디어 우선은 둘 다 미래를 보고 자율주행에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먹거리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칩스앤미디어 관련된 후속 AS 네. 어떠한 전략으로 그리고 가격으로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빌아이 관련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메타버스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 비디오에 대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네. 2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네. 23,000원. 그렇군요. 자, 네. 칩스앤미디어 좀 더 앞으로에 대한 꼭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좀 다시 한번 새로운 기존에 갖고 있던 역량 역시 계속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주요 매물벽을 깨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를 조금 타고 올라간 다음에 뚫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집을 하셔야 저기가 이제 돌파가 될 때 돌파가 될 때 이제 괜히 돌파될 때 수익 실현 그렇죠. 그런 말이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종목보다는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괜히 이제 돌파 이후에 저항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돌파되기 전에 매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고 유비무한의 자세로 매집을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네. 자, 8강 3라운드 마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칩스앤미디어는 23,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는 어떤 종목에 붙게 될지 다시 한번 대결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온 대 LS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자재라는 그렇죠. 그런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원자재 관련된 이런 이슈에서 어떻게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지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니온과 LS 회사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여러분께 선택해 주시면 또 4강 라운드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막 이럴 때
희토류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네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원자재 쪽 관점이고요. LS는 아 제가 LS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 위에 있는 닭이 전선. 그렇죠. 전선. 케이블도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원자재 쪽도 다룬다고 해요. 좀 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유니온과 LS 어떤 거예요? 정말 선택하기 힘든 두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유니온이라는 회사는 형제들이 다 다른 업종의 회사를 다 하고 있어요. OCI 들어보셨죠? 태양광. 형제예요. 네. 네. 그다음에 SGC라는 그룹 있지 않습니까? 형제 세 명이 다 각자 다른 회사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똘똘 뭉친 기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네. 근데 저는 LS를 선택했습니다. 네. 기껏 선택할 것 정해놓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슈로 가지고 어떤 네. 뭐 설명하기 좀 힘들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사업 이제 네. 구축안 이제 통과가 되면 네. 이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란 예상치. 그다음에 또 중국부터 네. 시작해서 일단은 그쪽도 또 다 인프라 사업에 다 관여됐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으로서 매출액을 크게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냥 숨도 안 쉬고 제가 이걸 지금 다 찍는 미국 쪽이군요. 네, 미국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그렇습니다. 숨 안 쉬고 LS. 네. 네. 네, 그리고 LS는 오늘 그룹주들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LS와 관련된 부분 우리 최인호 전문가고요. 그러면 김현우 전문가 어땠니까? 저는 이제 유니온. 유니온. 네. 뭐 재미로 한다거나 그래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온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하방 압력이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사이클은 실물 경제 이후에 오는 그 기대감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대선 정책 이후에 이제 만약에 해저 터널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네. 나온다면 LS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니온을 부르게 됐고 LS는 네.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네. 배당금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금이 일단 돈이 많다. 예, 수익이 네, 들어옵니다. 예, 그 구조가 좋아요. 브랜드 네임에 관련된 것도 들어오고. 근데 저는 LS가 약간 불안한 게 네. 지금 너무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사업이 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게 실행이 될까? 중국도 이런 부분이 좀 중국도 이번에 이제 전인대를 하면서 한 1조 한 6천 위엔, 1조 6천 위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으로 가면 190을 정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되게 힘든 네. 그게 많은 또, 돈이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중국은 예, 당연히 네. 자기 글 쓰지만 네. 우리나라의 상호 호혜적인 측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또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큰 거는 미국이지만 또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LS를 선택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장기 다 숲입니다. 예, 나무를 보시려면 아까 앞에 계신 우리 네, 전문가님하고 말씀하시면 되고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니켈 같은 게 올라오고 하다 보면 44%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는데 이제 그런 거를 눈앞에 있어 계속 다 대처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서 좀 뭔가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은 나무 보시고 한 사람은 숲 본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유니온과 LS 지금 두 종목이 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께서 골라 주셔야겠네요. 네. 자, 어떻게 고르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팽팽합니다. 예, 팽팽합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유니온. 제가 아직 유니온에 대한 어필을 못해서 아마 한 표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쉽습니다. 네.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가 없었어, 네. 지금 유니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말할 부분을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포인트를 다 말씀하셨는데. 아, 앞에 네. 이렇게 잘라가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또 말하면 되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안 듣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괜찮아. 전 모릅니다.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CI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다시 한번 받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그리고 태양광이죠. 태양광 같은 부분도 굉장히 네, 네. 좋은 그런 부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분 가치도 함께 LS 지방 아 LS가 아니죠 유니온에 대한 지분 가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이제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페라이트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페라이트 연구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기차 모터 구동하는 그런 쪽에 다 쓰이는 건데 전기차 쪽이 네 맞습니다. 뭐 산업 전반적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토류 관련주로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부분 측면에서 이제 이 유니온을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니온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니온에 대한 가격 전략은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매물벽 밑으로 많이 좀 내려와 있네요.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찍어주면서 반등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기 유니온이라는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맞췄고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 채널 구간에 있을 때 저 바닥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에서는 이미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렇군요. 세 번째 바닥에 왔을 때는 저게 바로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 세, 네 번째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목표가 8,000원 를 보고 이 여기 부근에서 아마 저항이 한번 나올 거예요. 네. 8,000원 구간에서. 네, 맞습니다. 이 부근에서 이제 수익 실현 하시고 한 번 더 이제 돌파 슈팅을 좀 기대를 해 보시는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LS가 올라가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업은 유니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LS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자, 어쨌든 다들 다 젊은 사람들이라서 되게 미래 지향적일 겁니다. 자, 유니온 이제 가격 전략 도와준 8,000원 정도에서 1차 좀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하시면서 이제 4강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4강 대진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여주세요. 네. 자, 셀트리온을 제치고 한미약품이 올라가 있네요. 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와 LS가 붙게 됩니다. 아, 그 전에 LG 이노텍이 삼성 전기를 이기고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 오토에버가 4강전에 올라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니온과 LS에서는 LS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자, 4강 그럼 1라운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4강 1라운드는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바로 한미약품. 예, 그리고 LG 이노텍. 각자 매력이 있습니다. 아, 각자 매력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 심리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확실하게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예. 지금 URL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가 있고요. 네. 들어가서 투표 꼭 해주세요.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4강 1라운드에서는 한미약품 대 LG 이노텍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으십니까?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판은 현실적입니다. 네. 오케이. 자, 예. LG 이노텍으로 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네,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우상향.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자동차 전장 제품의 모든 재료에 관련된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애플카가 동시적으로 이제 또 근데 미래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상당한 수혜를 보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이 회사로 인해서 또 이 회사가 또 하청을 주는 업체 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기 회사들이 많이 엮여 있다. 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15,000개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 네. 10%만 가져오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동력을 한번 이렇게 터빈처럼 한번 돌려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고 저는 LG 이노텍을 좋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 LG 이노텍 현실적으로 이번 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진 않지만 저도 LG 이노텍이고요. LG 네, 이제 ESG 기업의 ESG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미약품과 다르게 LG 같은 경우 이제 ESG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 이노텍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국산 김치님이 한미 약품은 숨겨진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수익률에서는 한미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높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미 약품이면 그렇죠. 네. 한 30여 개의 지금 그게 신약들이 있어요. 임상도 하고 예, 있고. 그래서 한 6개 정도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6개 정도. 그래서 상당한 힘이 있는데 아직 제약이 그러니까 제약이 바이오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계속 실적이라든지 모든 게 그냥 지금 기대감만 받고 있고 예, 좀 기다려 봅시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네. 한미가 네, 일단은 한미는 기다려야 된다. 예, 좀 기다려야 말씀을 많이 주시네요. 네. 그래도 지금 수익률 좋은 쪽으로는 좋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네,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가지 종목들 LG 이노텍이 네, LG 이노텍.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확실히 이쪽으로 가니까 네. 역시 시청자분도 비슷한 따라간 것 같습니다. 레벨을 보여주시네요. 네. 예. 네. LG 이노텍 15분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 약품 앞서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간에 기존 이 강력한 파이프라인은 숨겨진 파이프라인이든 뭐든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네. 아, 이런 그렇죠.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거 전략 좀 잡아주세요. 자 한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염증이라든지 신약, 암 관련되는 게 상당히 지금 계속 30여 개가 지금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여 개 되고 네. 실제로 지금 계속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오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한미라든지 센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찌 우리나라의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아, 그럼요.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백신부터 시작해서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방역에만 먼저 우선을 두고 하다 보니 이제 그에 대한 후발책인 진단키트나 다른 쪽으로 나가서 근데 스타트부터만 조금만 좀 앞서 나갔었으면 빨리 충분히 따라잡으면서 좀 네. 바이오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작년 하반기가 우리나라의 무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응이 약했다는 거죠. 주식은 항상 대응 영역인데 이 바이오라든지 제약의 그 영역.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하더라도 이 심리에서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 보면 한미라든지 지금 셀트리온 보면 상당히 좋은 옛날 같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이게 외면받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지금 바이오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면 그런 투자 심리 들어오고라면 예. 우리의 최고의 뭐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또 바이오라고 저는 그러면 지금 싶어요. 사고 한 몇 년간 안 쳐다보고 그냥 묻어두면 차라리 땅을 사시게 낫겠어요.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는 우리 미나앵커님 아, 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뭔들 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예. 다 수익이 예. 나지 않을까. 그렇죠. 진정하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예. 기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도 이제 주식을 삼으로써 네. 그 기업의 약간 운영에 약간 적금처럼 네 적금처럼 한 주씩 한 주씩 좋은 겁니다. 네. 아,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네. 전 싫어요. 네. 자, 어쨌든 코리아 스타일이죠. 네. 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게 더 있습니까? 11월에 그 FDA 좀 기대 승인을 될 수 있는 기대감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포지오티닙이라는 그런 항암 신약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네. 재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다시피 치료제가 좀 나오면 긴급 승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항암이죠 이거? 네 항암입니다. 아, 예. 항암적인 부분에서 좀 효과적인 부분을 나타났기 때문에 네. 11월에 지금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조금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살 붙여줬으니까 최현호 전문가께서 네. 가격 전략만 가격 전략 28만 예. 5천 원 아,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8만 5천 원 그렇군요. 자, 한미약품 28만원. 자, 지금 두 가지 종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 4강 1라운드에서는 LG 이노텍이 결승전으로 예,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투표 상황을 좀 체크를 예, 네. 자, 지금 저희 투표 결과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예. 아, 네. 옆에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LG 이노텍 결승전 갔고요.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두 분 싸우시면 안 돼요. 예, 아, 갑자기 예. 확인을 했는데요. 자, 4강 1라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S가 붙게 됐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현대가 뒤에 서 있고요. 그리고 LS, 또 이
전통적인 좀 더 전통적으로 좀 끌고 온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목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 고르셔가지고 저희에게 또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지금 현대오토에버 LS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으십니까? 두 종목 다 제 종목이 아니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현대차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네. 소프트웨어를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조 정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될수록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다 모든 보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실적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은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랑 일단은 내비게이션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 자동차의 어찌 보면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 의해서 가치 동반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에 일단은 지금 현대부터 시작해 수많은 지금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보시면 대부분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럼 네. 비싸다고 말할 수는 회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 가격 선도 그렇고 지금 현재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현대 오토에버 현대다운 차의 미래다 함께 가는 미래다 생각하시고 네. 그런 시각으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강 때는 두 분 다 이제 종목이 한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네.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현대 오토에버를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의견도 이와 비슷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현대오토에버 대 LS. 네. 현대오토에버가 압도적이게 이겼네요. 솔직히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라이브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끼리는 의견을 미리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확실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높습니다. 예, 네. 현대오토에버 결승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LS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궁금한데 이번 네. 최인호 전문가님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자, LS 어떤 차트가 있나요? 네, 차트를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하방으로 많이 이렇게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대기업이다 보니 탄탄하게 여기도 그나마 일반 이게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네. 횡보를 치면서 내려오고 횡보를 치면서 내려왔는데 예. 지금이 어찌 보면 저점이 아닐까 하는 일단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도 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대감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지금 시점인 이 시점이 이제 진입하기는 제일 좋은 금액이고요. 목표가는 56,600원. 56,500원? 예, 600원. 6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보시면 차트를 보더라도 좀 안 당근 지수와 거의 국내 지수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수와 어찌 보면 대기업은 공생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동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느낌으로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국내 코스피라 보면 될 정도로 네. 딱 그 지수의 모양이 그 차트에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기술적인 분석도 무시 못하는 이유가 전 세계인들이 다 투자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네. 방송에서 기술적인 판단 그리고 기본적인 판단 전반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LS 56,6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네. 부분에서도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강 관련해서 이제 4가지 종목에서 2가지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과연 결승전에 올라온 두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네. 공개합니다. LG이노텍과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둘 다 좀 큰 종목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현대 대 LG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저는 그 LG 뒤에 또 애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저도요. 네. 거물들이 좀 많은 뒤에서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종목이 LG이노텍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 쪽에서 밀어주니까 밀어주는 게 또 있겠죠. 네. 네. 굵직굵직합니다. 지금 저희가 또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LG 이노텍 대 현대오토에버 두 종목.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두 종목 어떤 종목이십니까?
아,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게요? 애플카와의 협업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주가에 반영되었던 그 선반영되었던 그 부분이 빠질까 봐.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 LG라는 그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 보여줬기 때문에 LG이노텍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호 전문가 최종 선택은 LG이노텍.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LG이노텍입니다. 두 분 다 끝이 훈훈하네요. 네. LG이노텍이 자율주행에 어찌 보면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건 현대 오토에버 아니에요? 현대차에서 좀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수혜를 입으니까 종목을 오늘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 또 나무가 되었습니다. SUP 아니고. 그렇군요. LG이노텍은 좀 진짜 화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순간에 네. 종목이 다 두 개 잭키기 때문에 제가 아, 네. 능수능란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 이렇게 되는 건지. 자, 두 분 다 LG 이노텍을 골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골라 주셔야 이제 이런 최종 지금 미인을 오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대 현대 오토에버 시청자들의 선택은 어떤지 보여주시죠. 야, 역시 그렇군요. LG 이노텍이 역시 그렇군요. 아, 그런데 네. 저도 사실 끌리는 거는 LG 이노텍이거든요. 뭐 네. 애플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애플이 배신할까봐 그래서 안정적인 건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어차피 잘 해줄 거니까 이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통신 장비 있잖아요. 그 GP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판 모터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기술은 어디든 꼭 현대가 아니더라도 기아도 있고 많은 또 네. 유럽에 있는 독일 네. 3사도 있기 때문에 또 큰 북미 시장에 있는 뭐 GM 포드도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산업이니까 밴드 회사들은 네. 밴드 회사들은 일단 VIP 그러니까 다각화된 일단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나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자동차 사업 이어간다면 LG 이노텍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제 모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렌즈 네. 부분도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R&D 쪽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고점에 있다고 네네. 다들 하시지만 LG이노텍은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계속 쭉 나가야 될 종목이고.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 오토에버도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꾸준하게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장이 될 때마다 현대 오토에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그런 매물대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매집을 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LG 이노텍도 매집을 하면 좋은 종목이지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올 때마다 그런 LG 이노텍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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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4대 맞나요? 4대 미인주 최종 우승자 선포하고 가격 전략 각각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4대 우승자는요? 오늘의 4대 우승자는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자, 4강부터 결승까지 양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모든 관심을 계속해서 받았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LG 이노텍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한 분씩 좀 추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잡아주시겠어요?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네. 목표가는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저는 이렇게 더 미래로 숲을 보고 더 이렇게 나가고 싶지만 네. 일단은 기업이라는 게 조정도 오고 어차피 또 반등도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네. 같은 어려운 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심리까지도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일단 36만 원이라는 점을 목표가를 잡으시고 또 올라가도 내려오면 아까 말씀 눌림목이라는 눌림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더라도 크게 우리 개인 투자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잃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36만 원 제시해 네. 주셨네요. 네. 김영호 전문가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 아이폰 SE가 출시가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선반영된 부분은 이제 주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려왔을 때 만약에 30만 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집을 해라.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 차트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게 30만 원 선이 될 텐데요. 네네. 저희까지 그럼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많이 밀리는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가격이 저렴할수록 그때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점을 짚어드리면 네. 이제 전 저점이죠. 전 저점에 이제 종가 기준인 30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8천 원.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는 40만 원 그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의 그 가격대가 좀 약간씩 다릅니다. 전략이 달라요. 최인호 전문가께서 36만 원 목표가 잡으셨고 네. 그리고 김용우 전문가는 30만 원 전 초반에서 잡아서 네. 40만 원까지 가져가자. 네, 맞습니다. 네, 이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옵터 에버도 좀 약간 들었었는데 네. 가격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 아까 현대 옵터 에버 같은 경우에도 네. 가격을 보자면 네. 제가 목표가는 14만 3천 원, 14만 3천 원으로 14만 4천 원. 14만 3천 원. 3천 원.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네. 하게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네, 한번 밀려 내려왔죠. 네. 상당히 좀 높게 잡으셨습니다. 상당히 그냥 하방으로 계속 물밑으로 내려오다가 네. 어제 기술적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2차 전지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화 되면서 또 현대차가 또 러시아에 관련된 또 악재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오토 에버가 그래도 계속 연일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개인보다는 기관과 일단은 외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서 목표가는 네. 14만 3천 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종목입니다. 네. 네,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잡아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현대 오토에버 14만 3천 원 기억해 네.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대선 잘 쉬시고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